실제로 엔지니어링이랑 시공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에서 배웠던 분석 기법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CC라고 해서 우리가 이 클래스 처음 시작할 때 코스트 이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얘기를 했었죠. 뭐 썬크 코스트도 나왔었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도 나왔었고 그랬었죠. 거기서 말 그대로 라이프 사이클은 생애, 전 생애 시설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만들어져서 해체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다 따지는 게 되겠고, 특히 우리 건설 시설물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는데, 어느 시설물도 다른 시설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같은 아파트가 똑같이 생겼어도 하부 구조는 틀리다든지, 지반은 틀리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유일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는 등이 들어가고, 전기 시설물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구조 자재들 들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시설물은 처음에 기획, 그리고 설계, 입찰, 계약, 구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에 다 지어가지고 발주처에 넘겨주는 커미셔닝, 운영, 해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설물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는 수명 주기 동안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했죠? 지금? 서메이션. 그래서 올,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데몰리션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건축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맨 처음에 예로 들었던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예를 들어 공조 시스템이라 그러죠. 우리 HVAC 냉난방 시스템을 어떤 거로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우리 여기 대학원 건물이 리모델링 했죠? 깨끗하게 나왔죠. 근데 그 바깥에 돌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게 페인트로 하는 것보다 비싸겠죠. 돌이 아무래도 자재가.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돌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보다 초기에 비싼데, 시간이 오래 몇십 년 동안 써야 되는데, 페인트로 하면 계속 벗겨지고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가면은 돌로 만들어 놓으면 그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불과 몇 년만 지나면 그 비용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이에요. 우리 각종 예를 들었었죠? 예? 민자 사업 예 들었었고. 40년, 50년 이렇게 길게 되기 때문에 교량에서 강교 대비 콘크리트 교 얘기를 했었죠. 지간장이 길게 나와서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최근 추세는 콘크리트, Y 유지관리비. 강교는 매년 또 페인트 칠해야 되지. 부속품 뭐 나사가 됐든 리벳이 됐든 그런 거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 콘크리트는 훨씬 적죠. 맞습니다. 건축물은 유지관리비가 초기 건설비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30년 정도 따져보면은, 물론 시공비가 크지만은 그걸 다 따져보면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온다고. 그래서 각종 의사결정에 전체적인 코스트를 보고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분석 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설계 대안, 콘크리트 교로 갈 거냐, 강교로 갈 거냐. 그랬을 때는 전체 이제 설계비부터 뭐 디몰리션까지 다 가는 그런 어널리시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 있는데, 그거는 터널에서, 터널 여러분들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등이 많죠. 등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지금 뭐 형광램프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LED로 바꿀 것이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뭐일 것 같아요? 그냥 램프 값만 차이가 날까요?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한 1km 정도 되는 터널에서는 전기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등으로 들어가는 전기료가. 조명등에. 한번 개수해 보세요. 4억 내지 5억이 되거든. LED 등이 비싸죠. 형광램프보다 비쌉니다. 근데 같은 조도를 내는데 와트수가 적게 들어가. 예를 들어 형광등 같은 경우 30몇 와트면 LED는 뭐 20몇 와트만 들어가는 거예요. 비싸게 놓고 비싸게 교체를 하고 나면은 그것도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전기료 생각을 하면은 LED가 더 나은 거예요. 근데 몇십 년을 고려를 해봐야지 이제.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뭐 설계 시공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딱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분석 스타일들이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하게 이제 찾아서 해야 되겠죠. 답은 확실하지. LED로 하는 거로 해서 우리가 결과를 내서 줘야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토목 건축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고 이제 건축도 생각을 해서 보면은 뭐 플랜 기획 설계 건설 있지만 이제 러닝 코스트 같은 경우는 건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많이 나와요. 난방, 엘리베이터 전기료, 뭐 일상 수선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건축물 통상 뭐 한 20년, 30년 보기 때문에 잘 아주 꼼꼼히 따져줘야 되죠. 뭐 수선비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고 읽어보시면은 어차피 건설 시설물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끝까지 가는 코스트 아이템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결국 LCC 분석은 구조물의 앞으로 생길 미래를 대상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평가 견적이죠. Estimation. 분석 기간. 우리 엔지니어링 이코노미의 스터디 피리어드 했었죠. 스터디 피리어드. 어떻게든 정해야 돼요. 대안이 있으면 두 개를 같이 놔야 되고 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뭐 자르든지 연장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그때 스터디 피리어드를 정할 때 우리가 뭐 수명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물리적으로 다 쓸 경우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그때 또 바꾸게 되거든. 물리적이 됐든 기능이 됐든 경제적이 됐든 법적으로 또 뭐 어느 시설물은 몇십 년 지나면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우리 클래스에서 썼던 용어로는 스터디 피리어드를 정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그 디스카운트 인트레스트 그 테이블에서 보면 디스카운트를 시켜주잖아요. 0.9가 나오고 0.8이 나오고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급격해요. 이게 초기 같은 돈인데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초기 그게 1이라고 치면은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가면은 디스카운트를 예를 들어 지금 아마 이게 한 10% 정도로 디스카운트를 시켰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0.1도 안 되게 돼. 40년 후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recommended life cycle period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돼요? 25에서 40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실 수명은 더 길 수도 있는데 이 40년 이후로 지나가면 너무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고 그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으면 합리적인 결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급격하죠. 우리 디스카운트 되는 게 그렇잖아요. 식 자체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그 뜻은 돈의 시간적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 거고. 자, 할인율이 여러분들이 썼던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시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에서는 스페시픽하게 그걸 다른 말로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부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이자율. 또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두 개가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마켓 인트레스트 레이시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시 있었죠. 그게 여기서 시장 그리고 실질 라고 번역이 돼서 쓰이는 거고, 액추얼 달러 어널리시스가 있었고 리얼 달러 어널리시스가 있었죠.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여러분들 했던 게 캐시 플로우 어널리시스가 결국은 디스카운트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현금 흐름이 액추얼 마켓이면은 당연히 할인율도 마켓으로 써야 되고, 여기 노미널로 나왔는데 이거는 용어가 우리 책에서 쓰는 그 노미널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혼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켓이에요, 마켓. 현금 흐름이 real, constant 도메인에서는 당연히 real interest rate를 써야 되죠. 이 식도 낮에 눈에 있죠? 여러분들 많이 바꿔서 했었죠? 자, 그래서 뭐 시장 할인율은 우리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장기 정부 채권 쓰는 게 주로 그렇게 씁니다. 장기 정부 채권. 국내의 경우는 장기 정부 채권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은행 이자율 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성 항목별은 뭐 아까 나왔다시피 뭐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를 잘 따져줘야 되고, 전체 비용 종합에서 1번에 불변 총비용이라고 그랬죠.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설물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할 때 주로 컨스턴트를 쓴다 그랬죠. 그 불변이에요. 왜? 더 편하죠. 항목 값을 넣을 때 라이프사이클 코스팅에서 항목값을 넣을 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일일이 고려해서 안 넣어줘도 되잖아요. 근데 투자가 되고 돈이 나가고 몇 년 후에 돈이 얼마쯤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져 가면 액추얼로 가야죠. 그렇죠?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널리시스를 할 때, 투자 분석을 할 때는 액추얼로 가는 게 좋고, LCC 할 때는 주로 그래서 constant rate를 많이 쓰게 됩니다. 뭐 대학원에 오거나 뭐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확정적 방법, 확률적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30년, 40년 하는데 우리가 수명 주기를 넣잖아요. 수명 주기. 어느 우리 형광등이 1년 후에 2년 지나면 바꾸는 거로 해서 몇십 년 했는데, 과연 2년이 맞냐 얘기야. 신축이음 장치를 매 3년마다 바꾼다고 했는데 3년이 맞냐 얘기야. 불확실성이 많죠. 우리가 시공을 위한 견적을 할 때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답은 못 맞추죠. 뭐 5% 뭐 이런 이 정도 상세 견적을 해도 에러는 나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얼마나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거를 줄여주려면 아무래도 확률 통계적인 방법을 써야죠. 신축이음 장치를 보니까, 20년 동안 보니까, 평균 내 보니까 2.5년이더라.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맘먹으면 LCC, 내가 맘먹은 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2년이, 3년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의한 합리적인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LCC 분석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계안, 부품 교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교체하고 유지보수하는 주기 그리고 비용에 대한 자료를 잘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만 넣어주면 되지만은 비용, 유지보수 비용, 또 물품 샀던 것들은 10년 전에 샀던 물품은 지금 내가 와가지고 고려를 하려면 그때 그 가격을 그냥 쓰면 안 되죠.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때 들어가서 해주는 게 물가지수를 재료 해당 부품에 맞는 물가지수를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10년 전에 있었던 거면 내가 오늘 앞으로 얼마 들까를 볼 때는 그거를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부풀려줘서.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아주 체계화된 퀏이 있어요. 그 건축사 사무소 토목 엔지니어링 사무소에서 쓰는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 퀏인데 아마 맨 뒤에 좀 크게 확대해서 들어가 있죠. 여기서도 맨 뒤에 넣었어요? 어. 뒤로 일단 옮겨갑시다. 지금 이게 에어 핸들러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건물에 거기에서 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스타일이 뭐 여러 가지 틀리겠죠. 회사도 틀리고 그랬는데 뭐 A 타입은 초기 비용이 15,000불. 근데 프레젠트 월스로 하면은 초기 비용이니까 그냥 15,000이어야죠. 디스카운트 시켜주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B타입은 10,000불이고 프레젠트 월스도 10,000불이고.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줍니다. 원래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 테이블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정형화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경우에는 한 12년 후에 한번 갈아줘야 돼요. 12년이 지나면. 그래서 15,000불인데 이게 프레젠트 월스로 하면 이렇게 됐죠. 왜? 디스카운트를 시켜야 되죠. 찾아보니까 뭐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였어. 0.3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15,000불인데 또 15,000불이었죠. 어느 도메인에 있다는 거예요. 액추얼 도메인이야? 컨스턴트 도메인이야? 15,000인데 12년 후에 또 15,000을 넣었잖아. 그 말은 자동적으로 이건 불변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응? 인플레이션 해서 안 올려줬잖아. 응?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8년에 한 번, 16년에 한 번 이렇게 갈아줘야 돼. 만불, 만불. 그것도 각각 내려주고 그래서 현가로 해가지고 또 정리를 하고 소개를 내고 또 여기는 이제 메인터넌스가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매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annualized cost를 그걸로 바꿔주기 현가로 바꿔주는 그 팩터가 곱해져야 되는 거고 여기 봅시다. 이거는 메인터넌스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했고 에너지는 2%가 들어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 김지영 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 보면 또 앞에 있잖아. 여기 DIFF 응? Differential Escalation 있죠. 근데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 0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이란 얘기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2예요? 3이에요? 뭐 2%인가 있죠? 이게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뭐예요? 2J 다시입니다. 2J 다시. 기억해요? 에스컬레이션. 이거는 그냥 노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거를 구하는 게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5%였는데 에스컬레이션이 높아가지고 얘는 8%였어. 기름값은 8%였어.
이재희 다시는 이 이재희가 아니죠. 8 빼기 5예요? 아니죠. 그 식이 있죠. 그 인플레이션 따진. 그래서 그걸 넣어주는 거고. 근데 이런 과목을 안 들은 사람들은 이제 빼서 넣는다고 또 빼서 넣고 이해를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니까 업무를 할 때도 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봤더니 2, 3, 2만 3천, 뭐 3만 불이다. 이거 고르란 얘기죠. 그렇죠? 현가들 다 더해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할 때 부품을 이런 근거로 해서 골랐다라는 게 다 들어갑니다. 설계. 자, 요거를 먼저 보여줄게요. 이것도 똑같은 타입의 슛이에요. 이제 엑셀 나오고 하면서 뭐 엑셀 기반으로 해서 프린트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널싱 타워 간호동이 있는데 우리 시설물에 이제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숙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옵션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발주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하양대학교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뭐. 간호동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열심히 유지보수 하면서 쓸 것이냐, 우리 대학원 건물처럼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때려 부시고 새롭게 질 것이냐, 그런 고민 많이 하겠죠. 응? 여러분도 공사 가고 그러면 그 시설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계속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은. 응?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LCC를 해보니까 표로 정리해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오퍼레이션 메인터넌스만 하는 코스트밖에 없겠죠.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지 않는 한.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간 몇 년으로 아마 한 30년 될 거예요. 20년, 30년 될 거예요. 제일 크죠, 결국은. 시공비, 요 X로 이렇게 된 게 시공비거든요. 리모델링비, 이건 시공비가 들어갔지만 결국은 보니까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제일 낫다고 결론이 난 거죠.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CM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도 이 미국처럼 LCC를 유사하게 했고, 그때 당시에 요게 이제 요건 2000년대 초반에 지금 LH공사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써서 만들었던 예인데, 그 공공주택에서 이거 가스 개별 난방을 쓸 것이냐, 지역 난방 시스템을 쓸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의사결정입니다. 뭐 이자율은 7% 쓰고 초기 투자비 각 100만 1000만 원, 5억 7천만 원, 41억 9천만 원. 뭐 이것도 뭐 요즘 뭐 난방 해가지고 우리 뭐 문제들 많죠. 네.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때 이제 연관 유지관리, 연관 연료비 뭐 이런 부분들 다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아까 우리 미국 쉿하고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지금. 평가해보고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그거 미국에서 나왔던 거 가져다가 이렇게 번역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해보니 뭐가 나요? 뭐가 나요? 응? 이게 낫네요. 가스 개별 난방이. 지역 난방 쓰는데 별로 없잖아요. 큰 단지도 요즘 대부분 다 개별 난방이잖아. 1000세대 넘어도. 근데 요 부분은 에너지 에스컬레이션은 따로 고려는 안 돼 있네. 그렇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터널 예에서는 전기는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에 의해서
대안이 막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따져줘야 됩니다. 건설 시장이 개방되면서 뭐 한동안 우리 턴키가 많이 지배를 했는데 지금은 새로 나온 게 기술 제한 입찰이에요. 기술 제한 입찰. 기술 제한 입찰은 설계가 이렇게 있는데 시공자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 설계를 살펴보고 안을 새롭게 니들이 바꿔가지고 비용 측면이나 공기 측면이나 성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런 안이 있으면 그걸 내란 얘기예요. 기술 제한 입찰하는 거. 그래서 가격하고 당연히 시공 가격이 있을 거고 그 기술 제한하고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제일 높은 거 받는 팀한테 주는 거예요. 응? 싸게 써서만도 안 되고 그러려면 이제 뭐 4학년 들어가고 대학원 오면 잠깐 얘기할 텐데 그 밸류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아 요거는 요 성능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술 제한 입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많이 쓰이겠죠. 예? 많이 쓰이겠죠. 왜? 이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새로운 기술 제한 입찰을 하는데 발주처 입장에서 돌로 쓰는 게 낫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지. 이 페인트로 설계된 설계 도서인데 저희는 이거 돌로 쓰는 게 낫습니다. 왜?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손익분기점은 이제 언제고 뭐 이렇게 비교해서 그게 많이 들어가죠. CM은 이것도 CM 뭐 계약 방식이랑 사업 추진 방식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찌됐든 CM은 그 발주처를 대변하는 전체적인 조율하는 매니지먼트 조직인데 그 사람들이 설계자들 갈 때 발주처를 위해서 대변을 해야 되니까 민간 공사라 하더라도 설계자 니네들 설계 대안 선정 시에 이런 방법을 써라 내놔라 우리가 그 LCC를 써가지고 평가를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최적 부품 선택, 설계 대안 선택, 각종 뭐 의사결정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 매우 중요한 디스플린이 되겠죠. 자, 이게 LCC가 결국 타당성 조사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에서 다뤘던 부분이고 이거 기억나요? 네, 클래스 처음 시작하면서 땅 사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뭐 얼마에 다시 되팔고 이 차이점 보면 개발하고 투자하는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돈 빌려서 땅 사고 짓고 분양하는 경우인 거고 투자 같은 경우 요 밑부분은 짓고 렌트 주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파는 경우가 되겠고 아, 우리 클래스에서 내가 이 예를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팅 아니야 코스팅 수익 부분이 없는 거지 이게 뭐야 코스트 얼터너티브 코스트 얼터너티브 하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부분이 코스트이기 때문에 응? 연관성이 매우 깊죠. 자 이게 내경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네. 빚이 있으면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 이게 요 안은 그래도 이걸 봐야지 잘 안 보여서 뭐 예를 들어 이 김동산 씨가 아파트를 4억 8천만 원에 사서 4억 8천만 원에 사서 보증금 5천만 원에다가 월세를 이렇게 준 경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6억이 돼서 팔았어요. 내 돈 가지고 산 경우가 되겠고 요 밑에 경우에는 이 플러스가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야. 여러분들 우리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에서 많이 했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왜 나갔겠어요? 은행 이자 냈죠?
가격은 올라와서 팔았죠. 이 두 개를 여기 지금 IRR 내부 수익률 나왔죠. 네? 내부 수익률 돌려보면 뭐가 크게 나오겠어요? 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18%고 요거는 좀 더 작고 나와가지고 이게 그 투자 레버리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수익이 크게 나옵니다. 네? 빌려서 투자한 경우. IRR 이제 여러분 딱 하면 뭐 하는지 딱 들어오잖아요. 네?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어. 그때 이 IRR을 돌리면은 그 IRR이 나오는데 그때는 손실률이지 이제. 손실률인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는 이게 손실이 또 훨씬 크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재밌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타당성, 투자 타당성이잖아요. 이게 투자 타당성 보는 건데. 이거 돈을 빌려서 할 것이냐? 내 돈 가지고 그냥 할 것이냐?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보는 게 되겠죠. 간단한 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개발 회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최근에 안 좋아서 많이 망하기도 했지만 예전에도 생기고 망하고 생기고 망하고를 많이 하는데 어떤 회사들은 잘 버티고 어떤 회사들은 망하는 거를 많이 망하는데 그 제일 큰 이유는 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땅이 없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 돈을 크게 빌렸죠. 분양이 적시 안 돼. 버티지도 못해요. 가장 비근한 예가 저 우리 갤러리아 코레입니다. 그게 어느 회사가 개발 회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1억 정도씩 이게 금융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분양이 딱딱 제때 되는 거로 해서 계산을 다 했겠죠. 근데 우리 부동산 불경기 딱 맞으면서 안 돼요. 버틸 수가 없어. 그 회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하진 않았습니다. 사업권을 내가 시공회사로 두고 하려고 했었던 한화한테 그냥 준 겁니다. 사업권 자체를. 한화는 버틸 수가 있어요. 자기 자본이 있잖아. 네? 성공했잖아 결국은. 뭐 인순이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 그래서 개발 회사들이 빌려서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진행을 하는데 그 리스크가 또 크기 때문에 땅값을 땅을 가지고 이제 개발하는 경우 결국 땅값이 있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크게 변동성 없이 잘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리스크가 많다 그런 거고 이것도 아까 쉿하고 똑같은데 우리 예제 숙제로 내준 거에 그거 있었나 모르겠네 장비를 렌탈을 할까 살까 아마 숙제로 셀렉션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치과 의사가 내가 그냥 치과 그 병원 오피스를 리스를 할까 빌릴까 아니면 내가 질까 의사로서 치과 의사가 이거 하진 않죠 누가 해요 CM이 합니다 원래 CM의 그 시작은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발주처를 위해서 모든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여기가 리스하고 빌드가 있는데 이제 평당이 아니라 여기는 스퀘어핏. 스퀘어핏 단가로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지 리스는. 평당 얼마만 내면 되니까. 정기적으로. 근데 이거는 질내면 뭐 땅 사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도 보니까 결국은 평당 아니죠 스퀘어핏 땅 짓는 게 병원 짓는 게 22불로 더 낫습니다. 짓는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야지 되는 거지. 이제 몇십 년 후까지 그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게 자료에 관한 것들. 확 인기도 많이 얻었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쁘게 마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 아이, 그 LCC 막 쓰면 안 된다. 이거, 응? 꼭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합리적인 것만은 틀림없는 거고, 다만 그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결국은 과거 자료들을 잘 모아서 통계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온 운영관리비, 에너지, 전기, 수도료, 교체, 수선비, 폐기, 처분비가 추후 몇 년, 몇십 년 항목이기 때문에 그걸 잘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론의 합리성과 설득력으로 인해서 토목사업 같은 경우 얘기했던 대로 어느 사업에서 경춘고속도로 민자 사업할 때 SPC라 그랬죠. 민자 사업하면은 Special Purpose Company가 형성이 되죠. 무슨 회사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경춘고속국도 주식회사에 뭐가 들어가? 현대산업개발, 산업은행, 현대건설도 들어가 있고,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하는 회사도 있고, 모여가지고 하나의 법인을 만드는데 그 법인은 얼마나 열심히 그리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그리겠어요? 앞으로 내가 30년 동안 들어갈 유지보수비를 다 내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뭘 만들어내요? 뭘 산정해? 들어와야 될 건 톨비. 내가 이익도 있으면서 그 유지보수도 다 하면서 결국은 내 사업을 운영해 나가려면 결국 그 톨비가 그거에 요거에 근거를 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계산하지. 그리고 매년 경춘고속도에 있는 터널의 등도 몇 개 나가고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 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봐서 아 LED도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제 바꾸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억 이상 되는 공공공사에서도 쓰게 돼 있다. 그래서 기술 제한 입찰에서 LCC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발주자에게는 투자의 가치를 향상시켜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를 이렇게 처음에 쉽게 접근해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시작됐어요.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이자만 생각을 하다가 투자되면서 그 인트레스 레이트이 수익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뭐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아마 실무에 이렇게 쓰이는 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왜 이렇게 필요했던 건지 느끼게 될 겁니다.